굉장히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김정민 씨도 그렇고 저한테 좀 이렇게 다른 연예인들 이야기를 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백가 씨가 혼자 그러니까 쇼 프로그램을 나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굉장히 서럽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누가 괴롭히면 엄마한테 이러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신인 여가수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MC가 아 그러면 백가 씨 나오셨으니까 코요태의 노래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인 여가수 분이 코요태? 코요태가 무슨 노래를 불렀었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가 씨가 거기에서 너무 이게 맺힌 거예요. 내가 아니라 신지나 종민 형이 나왔어도 이랬을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잃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거 웃기다. 네, 그걸 잃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고 보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날 방송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걸 뭐 세게 하자니 또 신지가 군기반장이네 뭐하네 이런 소리 나올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뭐 이제 김종민 씨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먼저 이렇게 가서 어울리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말에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종민 씨 또래 분이 와서 그 신인 여가수 분이랑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시켜주면서 뭐 니 또래다 라고 그랬더니 김종민 씨가 거기서 되게 소심하게 정말 김종민 씨답게 아 나랑 또래예요? 되게 나이 들어 보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김종민 씨의 소심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종민 씨는 혼자 막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뭔가 해냈다. 네 이제 저랑 백가는 웃음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들어갔어요. 근데 저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만약에 김준희 씨가 그 신인 여가수 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옆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멘트를 하시다가 저를 보실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 저를 딱 보면 야 이게 더 웃겨. 이게 더 웃겨. 이게 더 웃겨. 진짜 웃겼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뭐 웃긴 얘기를 하면 카메라만이 저를 잡아요. 이분이 얘기를 했다가 제가 웃을까봐 저를 잡잖아요. 그러면 정말 당황한 표정을 일부러 리액션을 안 받아준 거예요. 네 그렇게 복수를 했었는데 백가 씨가 그날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아니요 신희 씨 우리가 소리석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서 저기 스탠드 마이크가 있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겁나 힘든데 시원하게 소프리용으로 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아, 그래도 돼요? 예, 예, 예. 누구야? 지금 활동하고 있죠? 예, 예, 예. 간간이, 예. 간간이? 예. 간간이. 지금 TV를 보고 계시면 아마 본인이시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사실 성격이 그다지 얌전하고 온순하진 않거든요. 그날 그냥 리액션 안 받아준 걸로 넘어간 거 고맙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괜찮습니다만 저희 남자 멤버들을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예. 이분의 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대원의 실체. 오.